어, 잘못 눌렀다. 붕괴 서드가 이게 좋은 점이 이쁜 캐릭터가 진짜 완전 많음. 취향별로 다 고를 수 있어, 심지어. 청순한 친구, 귀여운 친구, 쿨 뷰티. 네, 오늘 제가 해볼 게임 붕괴 서드고요. 이번에 붕괴 서드 5.8버전 업데이트로 신규 출시 캐릭터 요 캐릭터 그리세오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벨 20에 이 캐릭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근데 신캐가 진짜 제 취향이에요. 진짜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아요. 야. 아니 캐릭터 진짜 내 취향이야. 저 해파리 머리하고 이번에 나온 신캐더라고. 아주 잘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 20부터 먼저 찍어보죠. 응애 출격. 여기 동네에 수수께끼 전함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전함 속으로 들어왔더니 그 알고 보니까 얘 거야, 키아나. 그래가지고 전함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뻐. 나는 이렇게 흑화한 캐릭터가 좋더라. 빵 바로 무빙. 잠깐만. 아 뭐야 나. 잠깐만. 터치야. 무빙. 좋아. 아 자동으로 적 시점 잡아주니까 편하네. 아 잠깐만. 망했다. 이리 와. 됐어. 와, 큰일 날 뻔했다. 붕괴는 문명을 따라 생겨난 끊임없이 찾아오는 파멸의 재난이다. 1953년 베를린에서 발발한 첫 번째 붕괴에서 인류는 고농도의 붕괴 에너지가 모여 인체 내 코어 핵을 생산하고 물리 법칙을 벗어난 율자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게 되죠. 2000년도에 시베리아에서 두 번째 붕괴가 전 세계 문명에 확산된 재난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지만 내일 모레 있을 시험을 위해 돌아가서도 열심히 복습하도록. 어 잠깐만, 문제 하나만 대답하면 보내주지. 붕괴 재난의 표현 형식을 한 가지만 말해봐. 이거 붕괴수. 정답을 맞히다니. 아주 쉬운 문제였지만 빨리 돌아갈게요. 오 레벨 20 찍었다. 아 굿. 좋아, 그러면 드디어 약속의 레벨에 도달했다. 네, 이 캐릭터가 이번에 나온 그리세오라는 캐릭터고요. SP 캐릭터고 5.8 버전 기간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뽑기를 진행하더라도 25회 천장으로 반드시 획득이 가능하시고요. 이 캐릭터는 다른 낙원 영웅들과 달리 어린애라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컨셉이 천재 화가인 그리세오가 그린 그림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대요. 그림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봐. 요런 캐릭터 그림을 그리세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이름이 그리세요야. 스킬 이펙트 완전 이쁜데? 와 그러면은 다 받고 성장 스포트 이것도 받아주고. 이거 주는 게 맞네? 7일 계획. 어! 지금 또 출석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뉴비들이 지금 시작하기 좋대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가짜하러 가볼까잉? 백케인의 S급 발키리 반드시 획득. 본부 보급, 본부 캐릭터, 신규 유저 보급, 특수 보급. 보급 종류가 많네요. 지금 이벤트 보급 요걸로 그리세오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10차 안에? 아 한 번에 보여드림. 25회 이내 반드시 SP 캐릭터 획득 가능. 간다. 어? 아 가자. 바로 나오나? 나오나? 어 나오나? 아 감사합니다. 아 바로 그냥 뽑아버리네. 아 두 번에 나와버리네 이거. 아 너무 이쁘고 얘 완전 이쁜데?
나오나? 어, 나오나? 어, 나왔다! 나이스! 어, 설마, 어, 뭐야! 바로 두 개 떠버리기. 아, 뭐 이 정도랄까? 아, 이거 금방 나오네. 생각보다 부담이 없네. 아, 두 개가 한 번에 왜 잘 안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PT. 자, 의식의 유일자, 어, 신념의 유일자까지. 아, 잘 주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를 뽑아야 되는데, 그리세우는 뽑았는데, 그리세우 무기를 뽑고 싶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러면? 아, 배경에 있던 거.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좋은 건가요? 아, 이게 전용 무기야? 아, 이게 그리세오 전용템? 오케이, 과거의 별하늘. 좋아요. 이제 캐릭터 한번 세팅해서 출격 좀 해봅시다. 오, 와, 화려한 거 봐. 아, 너무 좋아. 건성, 세상을 그리는 별은 이능 속성 물리 데미지 서포터로 적에게 출혈 게이지를 누적하는 걸 잘하는 캐릭터야. 총 5격의 기본 공격을 발동할 수 있대요. 어, 완전 이쁜데? 빨간, 노랑, 파란색 세 가지 물감이래. 필살기 버튼을 누르면 물감을 다음 색깔로 변경하고 기본 공격이 적에게 적중하면 변경한 색깔의 물감을 획득해. 어, 내려 찍는 거 너무 좋은데? 와. 아, 근데 이거 캐릭터 생긴 것뿐만 아니라 기술도 너무 예쁜데? 하이, 미안하지만. 어, 뒤에 받쳐주네? 와, 스윗하다. 와, 죽지 마줘 웬디. 나 얘 궁 써보고 싶어. 웬디, 나 궁으로 끝내야 돼. 바로 중심에 깔아버리고. 컷. 와, 무쳤다. 타격감. 아, 에너지 알차게 다 썼다. 에너지 5 남았어. 네, 오늘 그래서 그리세오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되게 굉장히 이펙트가 이쁘네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자면은 SP 캐릭터이고 버전 기간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획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뽑기를 진행하시더라도 25회 천장으로 반드시 획득이 가능하시고요. 이상으로 공개 서드였습니다. 어, 재밌어요. 스토리도 재밌고. 이게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재밌는데. 제 딸이에요, 여러분. 레벨업 시켜줄 거예요.